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제주 제2공항 찬반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대통령과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입장과 정파에 따라서 제각기 셈법이 달라 또 다른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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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높았던 만큼 제2공항 계획 철회 결정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생방송으로 전 국민 앞에서 뱉은 약속을 지켜라.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해 정부가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결의안에는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갈등이 격화됐다며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자 떠나서 어쨌든 중앙정부가 빨리 어쨌든 결정도 내려주고 어떤 방향이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2공항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이 결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하기는커녕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본회의 직전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해서 반대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인지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이 결의안문도 같이 작성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절차 없이 혼자 단독으로 하고 이거 밀실 정치야가 아닌가. 원희룡 지사도 제2공항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라며 대통령을 겨냥한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의 공유 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민간 풍력 발전 사업자들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유화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매출액의 7% 수준을 해마다 기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립된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은 190억 원. 제주도의 전력 판매 대금 등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은 모두 69억 원인데 에너지공사 기부금 23억 원을 빼면 민간 사업자 네 곳의 기부금은 46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유화 기금 조례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 풍력 발전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달 풍력 발전의 한신에너지와 한경과 성상 풍력 발전의 한국남부발전은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발전소도 기부금을 내는 데가 이미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풍력 발전 재현장과 관련해서는 기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부금을 제출한 내역이 재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례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5, 6년 후에 예정된 사업 재현장 심사에서 공유화 계획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진짜 연장 시에는 필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안 되면은 취소하든지 연장 불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금이 집행된 149억 원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67%가 집중됐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은 6%에 그쳤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많은 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의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안건이 논란 속에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의결 보류한 지 닷새 만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드림타워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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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안 논의를 앞둔 제주도의회. 청사 앞에 드림타워 카지노와 호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카지노 이전이 늦어지면서 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전을 조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드림타워의 불빛이 꺼진다면 우리 직원 모두의 꿈과 희망의 불빛도 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민단체는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업자가 카지노 영향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해놓고 도민 고용을 볼모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의 사정, 편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통과시켜주다 보면 제주도의 어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어떤 이런 공정한 절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요. 이렇게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김한국 의원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도민 의견조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절차적 하자나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위법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하자가 확인되면 재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영향평가나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도민 고용 80% 유지 등 규정 준수와 주거와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등 17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의견 제시권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민 의견 조사에 대해선 설문 항목을 사전 심의하고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 반영하는 것은 물론 평가 항목에 혼선이 있는 이격거리 등 기준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견 제시권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원희룡 지사의 최종 허가만 남은 상황. 본회의에서 이번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문자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정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를 주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엔 빼낸 개인정보로 본인도 모르게 카드사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한 뒤 돈을 몽땅 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에게 6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딸의 전화번호가 아니었지만 휴대전화가 고장나 다른 사람 것을 빌렸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직접 돈을 빼가겠다며 보내온 문자 메시지 링크를 누르자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됐고 A씨는 카드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을 걸었는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얘가 돈을 얼마를 빼갔지 생각이 들어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돈을 다 빼갔고. A씨가 잃은 돈은 모두 5,300여만 원. 알고 보니 통장에 있던 돈뿐만 아니라 카드사 두 곳에서 4천만 원이 대출됐고 이 돈까지 모두 인출됐습니다. 스미싱범이 A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해 빼낸 보안 카드와 비밀번호 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 대출을 실행한 뒤 대포통장으로 인출해 간 겁니다. 원격 제어 앱이 깔리며 이른바 좀비폰이 돼버린 A씨의 스마트폰은 대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본인 확인 절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룻밤새 수천만 원 빚을 떠안게 된 A씨는 카드사 측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드사 측은 A씨의 휴대전화가 원격 조정돼 이상 거래가 탐지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직접 노출한 것만으로도 중과실에 해당돼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카드 전체를 촬영해서 사진첩에 둔다든지 비밀번호로 추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핸드폰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앱은 애초에 깔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스미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피싱 피해는 200여 억 원. 금융당국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온 링크를 누르지 말고 피해가 의심되면 2시간 안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만 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죠. 배달 경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법규 위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충북 MBC 이채연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청주 도심 사거리.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들과 뒤섞여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순간 경찰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벌점 10점에 3만 원짜리 발급 있습니다. 인도 위에서 기자와 맞닥뜨린 또 다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인도 위로 다니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횡단보도를 건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괜찮다고 하는데 다 내리죠.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차 못 다녀요. 오토바이.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청주 도심에서 진행된 그물망식 단속. 6개 권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반 만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모두 25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벌써 80여 건. 지난 2019년 800건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매년 20명이 넘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은 신속한 배달이 수입과 연결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화를 내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컴플레인 들어오고 하니까 신호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시간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생계형 위반이라고 넘기기에는 사고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보면 저기도 엄청 이렇게 고개 운전하면서 많이 다는 거 좀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뭐 일일이 다 또 체크할 수는 없고 좀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경찰은 전담 인력과 암행 순찰차까지 투입해 난폭 배달 오토바이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이 문재인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돼 오는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원 조항에 근거해 지난달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보상 기준과 금액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쯤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면 새해 예산안에 위자료를 반영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희생자 14,000여 명과 유족 8만여 명 등 9만 5천여 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 하늘도 맑아서 봄 햇살 느끼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2도로 어제보다 3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 18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거리에도 만개한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거리 두기 잘 준수하면서 낮에 산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오름 오르거나 산행하신다면 각별히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속 65km의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주말에 이용객들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제주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고산 13도, 성산과 서귀포시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와 고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과 서귀포시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겠는데요. 내일까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 운항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후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19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만 원 줄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빚이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만 원 줄었고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3억 원으로 4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오영희 도의원은 40억 8천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임정은 도의원은 증가액이 3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있던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국가경찰의 의견을 절충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을 추가하고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하고 폐수 처리 문제와 악취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 보로맛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지역주민 상생 방안과 사업자와의 협의 사항이 마련되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따라 통과시켰습니다. 탐난은전 지류형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농협과 제주은행에 따르면 탐난은전을 판매하는 절반 정도의 영업점에서 지류형이 모두 소진돼 고객들의 문의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발행한 탐난은전 지류형 150억 원어치를 모레 조폐공사로부터 받아 농협과 제주은행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탐난은전 판매액은 212억 원과 지류형 113억 원 등 325억 원이며 가맹점은 3만 2,900여 곳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농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이고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13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3만 2천여 농가에 47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